문재인 대통령이 부력 파업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고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을 발탁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위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. 문자로 해촉 사실을 통보받은 전 변호사는 폭로 기자회견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. 서울 종로의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. 주로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 머물렀던 고시원에 긴박했던 탈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 대표팀이 4분에 휩싸였습니다.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팀킴 선수들의 폭로에 감독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.